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훈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 SR16과 URGI 2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제품의 집탄을 올리는 방법과 2스테이지 트리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편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서 추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집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집탄부터 2스테이지 트리거까지 많은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앞서 1편 영상을 제작하면서 4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아웃바렐의 고정성, 두 번째 아웃바렐과 인너바렐의 유격, 세 번째 호폭 구조, 네 번째 엠파스로 인해 탄속이 균열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1편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총을 다시 점검해보니 SR16의 경우에는 바렐럿을 끝까지 잠궈도 아웃바렐이 흔들리는 유격이 있었습니다. 고정이 확실히 된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건 개차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AR 전용 와셔를 넣어서 유격을 잡고 아웃바렐을 확실하게 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웃바렐과 인너바렐의 유격입니다. 인너바렐에 테이프를 감아서 아웃바렐과 인너바렐의 유격을 줄여주었습니다. 테이프를 감고 조립할 때 호폭 조절 부품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호폭 구조는 호폭을 걸어주는 금속 부품이 직접 호폭 고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완충 효과를 낼 수 있는 순정 호폭 고무를 잘라서 붙여 넣었습니다. 마루이 방식의 호폭은 호폭 고무와 이를 눌러주는 부품 사이에 작은 완충물이 들어있는데요. 호폭을 부드럽게 걸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VFC는 부품 간의 공간이 좁아서 호폭 고무를 잘라서 붙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속이 고르지 못한 엠파스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두 제품에 들어있는 엠파스는 사용 중 탄속 변화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동일한 호폭에서 탄속이 변할 경우 상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희는 이것이 타격 중에 엠파스 고정 볼트가 풀리거나 조여서 탄속이 변한다고 예상하였고 순정 노즐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장착한 새 제품에서도 탄속 변화가 심해서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플로팅 밸브가 돌아가지 않고 엠파스 볼트를 받쳐주는 은색 부품이 유격이 있으며 플로팅 밸브가 한 번씩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약간 앞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을 고정시키고 밸브 앞쪽 지름을 약간 작게 가공하여 항상 정해진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엠파스를 장착한 후 탄속 측정을 해보았더니 마루이 MWS와 비슷한 수준의 탄속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 상태로 집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집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현재 아웃바렐 유격, 이너바렐 유격, 호법 돌기, 엠파스를 모두 수정한 상태의 SR16 집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스는 포프디노를 사용할 거고요. 0.2g 비비탄과 현재 온도는 23.1도, 탄창의 온도는 22.4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호폭 고무나 정밀 바렐을 교환하지 않더라도 수긍할 만한 집탄은 나왔지만 좀 더 집탄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PDI사의 6.01 정밀 바렐과 메이플리프사의 원더 70도 호폭 고무를 이용해서 다시 집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PDI사 옵션 바렐과 메이플리프 호폭 고무를 굳이 교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탄성이 모였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옵션 제품의 장착 여부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MWS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SR16은 이렇게 집탄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URGI는 볼트 캐리어의 재질을 제외하고 SR16과 구조가 동일하고 동일한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R16보다 집탄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요. VR16 순정에 탄속이 안정된 수정된 엠파스를 장착했을 때 집탄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VR16에 수정된 엠파스를 넣고 집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mess it up, yeah, I be styling. Eat up the drip, she be dining. Straight to the top, she be climbing. We the ones that they admire. All of these 1편의 집탄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모였으나 여전히 튀는 탄이 있네요. 이 제품도 아웃바렐과 인너바렐의 유격을 잡고 호법 충격물을 넣어준 다음에 다시 집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바렐의 유격을 줄여주고 호법 충격물을 넣어주니 한두 발씩 튀는 탄도 사라졌고 URGI도 이 정도면 저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집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검증을 하는 과정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탄속에 맞는 적절한 호법을 세팅하셔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 스테이지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형 만들 때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트리거는 컨텐츠 일정에 맞춘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공 일정에 협조해 주신 가공업체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리얼 리뷰는 실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리뷰하는 에어소프트건의 외형과 작동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SR16 영상에서 실총에 대한 설명을 에어소프트건의 설명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FC SR16은 URGI와 마찬가지로 싱글 트리거입니다. 우선 두 제품의 트리거감이 달라서 분해하여 두 부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감이라는 것이 수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제품이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SR16, 왼쪽이 URGI입니다. 트리거 그룹의 핵심 부품은 총 3가지입니다. 해머, 디스커넥터, 방아쇠입니다. 해머와 디스커넥터는 같은 금형에서 나온 동일한 부품입니다. 밀핀 자국이나 금형에 나 있는 상처까지 동일합니다. 다만 트리거는 SR16과 URGI가 다릅니다. 디스커넥터형 스프링 자리 형상이 다르고 밀핀 자국 위치도 다릅니다. 밀핀은 금형에서 부품이 나올 때 쉽게 이탈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핀을 밀핀이라고 하는데요. 두 제품의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즉 다른 금형에서 찍어진 다른 부품이라는 얘기죠. SR16 트리거는 후가공되어서 밀핀 자국이 약하긴 하지만 URGI 트리거 밀핀 자리와 확연히 다른 위치입니다. 같은 AR 계열 부품이더라도 시기에 따라 변경되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매한 SR16과 URGI는 트리거가 다른 부품입니다. 그래서 트리거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 스테이지 트리거를 만들면서 명확하게 얻게 된 정보는 트리거의 치수가 0.1mm만 달라져도 스프링의 장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트리거의 이동 거리와 트리거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트리거의 미세한 치수 차이로 트리거 압력에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이 제품은 트리거 풀 게이지라는 제품인데요. 실총에서 트리거의 압력을 체크하는 장비입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바이스로 이동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리거 압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SR16은 평균 1.6kg로 나왔고 VR16은 평균 2.24kg로 방아쇠 압력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품이 2 스테이지 트리거 부품입니다. 트리거와 해머, 디스커넥터입니다. 스프링은 순정 스프링을 그대로 사용하고 디스커넥터를 올려주는 스프링은 별도로 제작한 것도 준비했습니다. 이 스프링이 방아쇠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스테이지 트리거와 싱글 트리거의 작동 방식은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싱글 트리거의 방아쇠 압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해제됩니다. 2 스테이지 트리거의 압력은 디스커넥터까지 균일하다가 짧은 구간에서 수직선의 압력이 추가되며 해제됩니다. 그리고 구조상 방아쇠 압력이 가볍고 디스커넥터에 닿는 구간, 즉 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정밀 사격과 속사에 유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KLC의 실총 SR16에도 2 스테이지 트리거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설계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가공업체에 도면을 넘겨주고도 몇 번이나 다시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밀한 치수를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장착한 제품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머를 코킹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첫 번째 월 구간에 부딪힙니다. 이때까지는 압력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스커넥터에 압력이 추가되며 명확하게 브레이킹 포인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아쇠 압력은 싱글 트리거와 비교시 얼마나 더 가벼워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측정된 평균 압력은 1.05kg입니다. 네, 순정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아진 것 같네요. SR16 1편에서 볼트 스탑 멈치 닿는 부분에 약간의 찌그러짐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집탄 테스트를 하며 발사수가 제법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볼트 캐리어 부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원래는 장기적인 사용 후 문제점을 짚어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커뮤니티를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요. 우선 집탄과 트리거감이 개선되니까 사격할 때 진짜 좋긴 했습니다. 조준한 대로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RG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스테이지 트리거로 교체를 해보니까 정밀 사격할 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격발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격을 했습니다. 속사할 때도 아주 편했는데요. 제가 트리거 속사 테스트를 할 때 6발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2발에서 4발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쏠 수가 있는데 6발 속사는 기존의 URGI 트리거처럼 길거나 무겁다면 아주 빨리 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URGI도 2 스테이지 트리거로 교체하고 나서 빠르고 부드럽게 속사할 수 있어서 속사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수정하고 난 뒤에는 슈팅 매치나 서바이벌 게임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장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라 집탄과 트리거감 개선에 중점을 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게임용으로나 슈팅매치용으로나 크게 손색이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VFC에서 원래 출시됐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출시가 되었다면 MWS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형 근데 총에 뭘 그렇게 많이 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쓰려고... What?